자, 오늘의 카드 뉴스입니다. 내년부터는 인터넷으로 환전을 할 때 은행별 할인율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. 은행별로 통화 종류나 기존 거래 내역, 또 환전 금액에 따라 환전 수수료 할인율은 천차만별인데요.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인터넷 환전 할인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. 인터넷으로 환전할 수 있는 통화 종류도 대폭 늘어납니다. 인터넷으로 환전한 뒤 공항은행에서 수령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보유한 전체 통화를 환전할 수 있게 되는데요. 말레이시아 링깃화나 러시아 루블화 등 전체 40여 종이 넘습니다. 일반 영업점에서 수령하는 경우에도 현재 기업은행은 6개에서 17개로, 농협은행은 4개에서 14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인터넷 환전에 단점이 있다면 매번 은행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야 한다는 점일 텐데요. 이 역시도 개선될 방침입니다. 혹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지 않거나 또 이용하더라도 해당 은행과 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환전만을 위해서 은행 홈페이지에 새로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요.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인증 절차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100만 원 이하의 소액 환전이라면 어느 은행이든 본인 인증 없이도 쉽게 환전이 가능하게 됩니다. 또 해외여행 후 남은 외국 주환은 공항에서 보통 한국 돈으로 바꾸지만 깜빡했다가는 다시 공항에 돌아갈 수도 없고 결국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. 현재는 KB 하나은행에서만 전 영업점에서 8개 통화를 바꿀 수 있는데 앞으로는 KB 하나은행을 비롯해서 신한이라든가 국민, 우리은행 등 4개 은행 전 지점에서 미 달러화와 엔화, 유로화, 스위스 프랑, 캐나다 달러, 홍콩 달러 등 6개 통화에 대해 환전이 가능하게 됩니다. 내년부터 인터넷으로 환전할 때 조금 더 쉬워지겠죠? 지금까지 TV로 보는 카드 뉴스였습니다.